전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소작건이라 웃으면 건강하게 된다. 예, 우리가 건강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예, 웃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 웃으면 건강하게 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단문단답 시간에 가끔 대중공양이란 말씀을 하시던데 대중공양이란 말이 무엇인지요? 예, 공양이란 흔히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공양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공양의 의미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일체 모든 것을 다 공양이라고 하고 수행자들에게 바치는 일체 모든 것들도 다 공양이라고 합니다. 예,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 의미 있는 공양,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마 제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 회원들은 구체적으로 육법 공양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중 공양이란 많은 대중에게 한꺼번에 공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이곳 무일선원 무문관의 3년 정진 선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중공양이 들어옵니다. 보습제, 양말, 네이, 비누에서부터 시작하여 감귤, 사과 등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 이 대중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미풍양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월 만원 이상 불자님들이 선방 후원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대중공양입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내용 중에서 공양 올리는 정성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또 공양, 보시의 무한공덕으로 왕이 되다. 예, 이 내용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장과 화장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매장은 잘못했을 경우 후환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명당을 찾으면 자손들이 크게 발복한다곤 하나 요즘은 명당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매장은 후손들의 묘지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화장을 하는 경우는 무득무해라. 즉 손에도 득도 없습니다. 묘 때문에 왈가왈부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에서 납골을 사찰에 모시면 관리 면에서도 아주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불교 신심 고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은 불교 전통 장례 문화이니 불자라면 화장해서 전락골 봉안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게 마땅합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불교 풍수지리 묘지 그리고 또한 영상물은 화장을 하면 혼이 도망가는가 예, 이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의 자격증 합격 발언으로 다란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 독송하면서 해도 될까요? 예, 천수경 할 때 21독 또는 33독 하시면 됩니다. 아들에게는 앉아서 차분히 하루에 반야심경 한 편은 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예, 지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절에서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끝마칠 때도 시작과 같이 큰 절을 올려야 되는지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집전하는 스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신도님들하고도 보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는 끝에도 삼배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화엄경 약창계를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 부분만 외워도 효과를 볼까요? 예, 아주 기발한 착상입니다. 그것만 외워도 효과는 봅니다만 다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그 부분만 하시려면 더 생략해서
대방광불화엄경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밀 이걸로 증건 삼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나무 묘범연화경 예, 이걸로 증건을 삼는 분도 있는데 가끔 보면 대방광불화엄경 이걸 가지고 또 증건을 삼는 분도 있습니다. 예, 경 제목을 이렇게 외우는 것도 공덕은 됩니다. 예, 하지만 웬만하면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관음증건이 제일 좋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미륵불은 왜 서 있는 건가요? 예, 한 줄 질문입니다. 예, 노천에 서 계신 분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앉아 계신 미륵부처님도 많습니다. 예, 노천에 계신 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등 대부분 다 서 계시는 수가 많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인동살 때문에 사람 관계가 힘듭니다. 알아본 바 소멸부 부적, 백금반지, 연등 올리기 이 세 가지가 있던데 다 효력이 비슷할까요? 가격 제일 저렴한 걸로 하려고요. 예, 인동살은 생일이 1일, 3일, 8일이면 그렇다는데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절에 인등 밝히고 매일 불설소재 결상다라니 금강경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값이 사기칩니다. 예, 아까 쭉 물으셨던 그 내용들은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절에 인등 또는 탑등 밝히시면 되고요. 또 초하루 신중기도를 정기적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인동살에 대하여 그리고 단문단답 28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녀 보면서 틈틈이 관음경 다라니 사경하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해도 되는지요? 예, 저의 의견입니다. 예, 돌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예, 지금대로 틈틈이 하시되 사경하는 동안은 아주 집중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납골당에 납골을 안치하는 기간이 지났거나 관리비를 납부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예,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연장하십시오. 그래도 정손자가 날 때까지는 조상의 흔적을 보여줘야 가족들 전체가 가문을 생각하고 효도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하여 상고를 해야 한다면, 예, 상고를 허트해야 한다면 모셔놓은 납골 책임자와 상의를 하시든지 예, 단위는 사찰 스님과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딸들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딸들에게는 경전 독송하고 사경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생활 법문을 매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꼭 절에 데리고 나가십시오. 또 읽기 쉬운 스님들 수필집을 가끔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계할 기회가 있으면 예, 딸 데리고 수계살님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불자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계하면 불자다. 예, 가족들이랑 같이 수계하는 그런 불자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불교대학에서는 봄에 한번 수계살님을 열 생각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기도해도 되나요?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지 않나요? 기도에는 피해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하시라도 기도하십시오. 12번째 질문입니다. 법회 갈 때 빨간색을 입으면 안 된다고 누가 말했는데 그것이 스님 가사 색깔과 같아서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소리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좀 화려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가사 색깔과 결부시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색깔과 관계없이 진행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기도 발언문을 어디쯤에 넣으면 좋을까요? 예, 보통 절에서 하는 기도 축원은 반야심경 직전에 합니다. 예,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기도 맨 끝에 정성껏 개인 기도 발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예불 할 때 꼭 대가사를 수해야 하는지요? 반가사는 안 되는지요? 예, 뭐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예, 스님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절에 주지 스님 혼자일 경우에는 반가사 착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중이 여럿 살 때는 적어도 법납이 30년 돼서 종사 직위에 올라야 합니다. 종사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대종사입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 사경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관속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드리고요. 49제 회향할 때 마지막 절차인 소대에서 태워드리면 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했는데 왜 책도 안 오고 달력도 안 오는지요? 예,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은 반드시 010-6784-8828로 주소, 이름, 본인 연락 전화번호를 문자로 남기셔야 합니다. 가입만으로는 누군지 그리고 주소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해서 취소하신 분은 다시 가입하셔서 수준 높은 공부도 하시고 수료증, 졸업장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중에 졸업생을 전체 모아서 한번 제가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대관음사 달력 사진으로 불보살님을 액자로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부처님 모시고 그 아래 보살님들 모시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절대 지난 달력 버리지 마시고 불보살님 사진을 잘 오려서 액자에 넣든지 벽면에 조화롭게 잘 모시길 바랍니다. 신심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18번째 글입니다. 암 환자에 대한 기도 문의가 많습니다. 예, 단문단답 37의 14번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모일서는 종무서에 전화번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19번째 글입니다. 스님의 생활법문을 들을 때 광고를 다 보는데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방생법회를 올해도 정초에 하는지요? 예, 코로나 전국이지만 작년처럼 해변힐링마을 용바위에서 음력 정월 보름 15일 날 2시에 할 예정입니다. 버스로 단체 동참은 절대 안 되고요. 예, 개인 성용차로 오시면 개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접수는 예, 우리 불교대학 대관음사 모든 도량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곳은 054-753-8228 예,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21번째 질문입니다. 틈틈이 제 수행 삼아 사경한 오토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께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천수경이라도 한독 읽어드려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사경 노트에다 영가분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건지요? 예, 두 가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경 노트를 관속에 넣어드리든지 49제 때 예, 태워드리면 됩니다. 예, 22번째는 예, 편지입니다. 예, 신정옥 불자님의 글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생활법문 무한 반복으로 잘 들으며 멤버십 가입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4월부터 5일 근무를 하고 2일은 공부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기도방도 준비하고 구독, 좋아요도 열심히 하고 포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 법화경 사경을 회향했습니다. 스님, 제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업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경을 하려고 대구 큰절 서점에 들러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 아래 질문이 한 서너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김혜빈 불자님, 정우 불자님, 이기모 불자님, 김나연 불자님, SY126, 현 불자님 등 해서 예, 오늘 답변 못해드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